이번에는 드래곤 뉴스 리포터가 일본의 해산물 이자카야에 다녀왔습니다. 일본 유명 체인점으로 주점이면서 식사도 할 수 있는데요. 지바 가시와에 있는 지점으로 다녀왔습니다. 혹시 방문을 하신다면 지도는 이렇습니다. 이곳은 어떤 분위기이며 한국 음식점과는 차이가 있을까요? 그럼 바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갈 곳은 해덮밥입니다. 이곳입니다. 이곳! 내부는 이렇게 생겼고요. 24시간 영업입니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에 내부는 이런 느낌이고요. 밥집은 아니고 술집인가봐요. 보면은 키오스크식으로 할 수 있고요. 한국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주문이 여러 가지 있어요. 가격이 굉장히 저렴해요. 너무 괜찮지 않아요, 여기? 네, 장어도 이 정도면은 일본에서 저렴한 편이고, 소바랑 같이 이렇게 있는 것도 있어요. 덮밥류도 가격이 대부분 이렇습니다. 참치덮밥 보통 사이즈 5등분 7,000원대입니다. 저희가 시킬 거는, 저희는 많이 먹기 때문에 참치덮밥, 메밀국수, 덮밥과 메밀 같이 먹을 수 있는 거를 시키겠습니다. 이거? 이거 하나. 한 사람당 12,000원 돈 나와서 두 명에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원래 한 사람에 만 원인데 부가세가 붙어서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차를 주세요. 오, 노래도 시티팝 노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해산물 구이용으로 미니 철판이 나와요. 저희는 근데 시키지 않아가지고 이렇게 주문한 게 나왔습니다. 소바는 좀 뜨뜻한 걸 먹고 싶어서 뜨거운 걸 시켰고요. 안에 밥이랑 해산물 미니 사이즈 세트예요. 세트. 이건 생선가스입니다. 이거는 연어 세트입니다. 사랑하네요. 생선가스예요. 조합이 미쳤어, 조합이. 이거 뭐예요? 뭔지 모르겠는데 약간 복숭아 맛도 나고 상큼해요. 맛있어요.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눌러가지고 맛있다. 딱 연어 덮밥. 맞아. 내 소스가 없는지 이렇게 먹는 것 같은데 나 담백하고 맛있어. 진짜 가성비 짱 맛있었어요. 세 개의 종류를 다 각자 다르게 먹을 수 있는 점 일단 좋았고요. 이렇게 음식 욕심이 많아서 많이 여러 가지 다양하게 드시고 싶으신 분은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제주라서 생선가스랑 돈부리 그 생선 그 덮밥이랑 무민이랑 같이 먹어서 좋았습니다. 가격도 너무 저렴해서 좋았어요. 10점 만점에 몇 점? 10점 만점에 8점. 역시 한국식과 일본식의 회덮밥은 다르네요. 그리고 그동안 한국의 물가도 많이 올라서 그런지 일본 음식점들이 예전에는 비싸다고 생각이 들었지만 이제는 한일 양국 음식점에서의 가격이 큰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구독을 아직 안 하셨다면 지금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더욱 유익하고 재미있는 내용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드래곤 뉴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